난 그때 죽었어야 합니다. 존재하면 안 되는데 존재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. 장군, 괴물을 잡는 괴물이라 여기며 무서워하고 꺼려합니다. 왜 굳이 지 몸을 꿰뚫어 죽인 낙수의 칼을 들고 다닌답니까? 어떤 이들은 사무친 원언이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피 맺힌 연정이라고 하더군요. 내가 제일 먼저 떠났어. 너랑 우기가 가장 힘들 때 나만 도망치듯 떠나 있었어. 진무가 저를 그 정도쯤으로 무시하라 달래주던가요? 장욱은 그저 천기를 담아 쓰는 도구 정도라고 생각하고 쓰십시오. 초연 아가씨, 3년 만입니다. 만약 진설랑 같은 신녀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얼음돌의 기운을 꺼낼 수 있을까요? 감당하게 버겁습니다. 그리하면 너는 죽는다. 예쁜 돌을 갖고 있네? 너, 내 안에 든 게 보여? 그 칼 맞은 자리에 품고 있던 붉은 새알, 그 새알도 없애십시오. 죽은 아이와 나눈 음양옥을 왜 품고 계십니까? 하늘의 힘을 얻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거냐? 세상 따윈! 세상 따윈 관심 없습니다. 죽은 낙수를 또 한 번 불러내 장욱을 흔들어 놔야지요.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.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모두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여기서 멈춰라, 장욱. 늘 하시던 대로 그 자의 뒤에 숨어 계십시오. 네 손에 든 그 칼이 너의 슬픔과 미움과 분노임을 안다. 네가 하는 일은 절대로 틀렸고 그걸 막는 게 절대로 옳기 때문에 난 내가 할 일을 하러 온 거야.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생겼어. 이번엔 내 몫이야. 너, 내 안에 있는 돌을 봤지? 너의 그 대단한 신력만 있으면 그게 너의 쓸모야.